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화 때문에 초래된다? 유전자의 변질로 초래된다. 그러므로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모든 병은 낫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변한다. 변하는데 무엇으로 변하느냐?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변한다, 유전자는? 아,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타임 잡지. 이렇게 보시면은, 네. 1월 18일자, 2010년. 예. 네. 온 이 표지가 유전자입니다. 여기 유전자 모형이죠. 그렇죠? 네, 유전자. 우리 저기 유전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전자에 대한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해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변한다 해서 이렇게 특집 기사로 이렇게 온 그 이런 거를 커버 스토리라 그럽니다. 이 표지에다가 탁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 의사들도 놀랐고, 예,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 현대 의학계에 지각 변동, 예, 대지진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왜, why죠? 왜 당신의 DNA 유전자, 왜 당신의 유전자가 아니냐, isn't 아니냐입니다. 뭐가 아니냐?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destiny라는 것은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계속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유전자가 지배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유전자는 변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의 그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로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이게 굉장한, 정말 뉴스죠. 아주 충격적인. 그래서 이 당시 우리 의사들은 다 놀랐어. 와,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조금 따라 나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예, 옛날에는 우리가 이과 대학 다닐 때는 에피제네틱스라는 저 새로운 분야가 없었어. 저 분야가 드디어 개발이 되어서 나왔어. 에피제네틱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에피, 요 글자를 싹 지워버리면 뭐가 돼요? 제네틱스가 돼요. 이 제네틱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전자학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도 제네틱스를 의과대학에서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배운 제네틱스 유전자학에 의하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는 변할 수 있어도 일단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안 변한다. 라고 가르친 학문이, 가르친 유전자학이 바로 제네틱스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네틱스를 배우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만 해도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선천적으로는 변해도 후천적으로는 사람이 일단 태어나고 나면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어도 아시다시피 모든 질병은 알고 보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예,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학문, 이 제네틱스가 아닌 이제는 에피제네틱스. 이 EPI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후성유전자학이라고 그래요. 제네틱스는 그냥 유전자학. 에피제네틱스는 후성유전자. 후성이라는 말은 후천적, 후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사람이 태어나고 난 후에도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후성 유전자 의학. 옛날에는 이런 거 에피제네틱스 없었어요. 새로운 과학.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그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 reveals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보여주냐? 어떻게, the choices, choices는 뭐예요? choice. 선택.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고 난 후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하는 선택이, 그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이 하는 선택이 여러분 유전자를 변하게 한다. 뭐가 변하게 한다고? 선택.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그 선택, 선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뉴스타트를 할래. 이번에 가서 뉴스타트를 할 거야. 라는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또는 여러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적이 되도록, 정상적 유전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해주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응. 박수! 응. 여러분, 저보고 박수 치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해서 박수 쳐요. 와, 그렇구나. 이런 새로운 현대 의학계 최첨단 새로운 분야예요. 그래서 내 유전자가 변해서 파킨슨 질병 같은 무슨 암이니 무슨 다른 여러 자가 면역병이니 이런 모든 병들이 다 유전자가 변해서 생겼지만은 내가
새로운 선택만 한다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선택을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심미정 씨가 정신 차리는 정신 차리라는 강의를 처음 들었다 그러죠. 그 정신 차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라는 거죠. 아이고 이 몹쓸 병에 걸렸구나. 이 병은 병원에서는 뭐 무슨 병이라 그러는데 난치병, 불치병.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로 치유되는 병은 있어 없어? 왜 병원에서는 치유되는 병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 답을 제가 한 세 번, 네 번 말을 했는데 왜 병원에서는 질병이 치유가 안 돼요? 증세 치료만 한다. 원인 치료는 안 한다. 그럼 원인이 뭔데? 치유가 된다는 말은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어떻게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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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제가 속이 상해. 그들은 생기를 몰라. 치유력! 치유력! 그렇게 치유력 생기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도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병원에서는 치유력을 줄 수가 없어. 병원에 가면 뭐만 막혀요. 옆에 환자들 보면 기가 꽉 막혀. 그렇죠. 기가 막힐 뿐이지 그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오면 왜 생기를 받아요? 세상에. 그것도 제가 지난 두 번의 강의를 얘기한 게 지금 그거 그렇지. 생기를 받으면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다? 알아야 된다. 뭐를 알아야 된다?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생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를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그러면 나도 날 수 있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생기는 그 진리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생기를 받는 순간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면 박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를 치면 생기가 더, 유전자가 더 잘 켜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박수를 안 쳐도 유전자 켜지긴 켜져요. 생기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맞장구를 박수를 치면서 맞장구를 쳐줄 때 생기를 더 강력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냥 알기만 해도 생기를 받아. 힘,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렇고. 25%밖에 못 받아. 그냥 알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그냥 알면, 알겠다. 알겠다. 25%. 그 다음에, 박수가 쳐지네? 박수 하면 50% 꺼진 유전자가 50% 켜져. 그 다음 박수를 어떻게 해? 강한 박수 하면 75% 켜져. 강한 박수보다 더 잘 켜주는 거. 함성. 와! 함성하면 100%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진작일 거지? 아니,
유전자, 꺼진 유전자 켜러 와가지고 박수도 안 치고. 그 맨날 25%만 하고 있을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소리, 함성 지르고 나니까 기분이 더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그렇구나. 때보다 훨씬 더 기뻐요. 그거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훨씬 더 생기를 어떻게 강하게 받으니까 엔도르핀이 더 많이 생산되니까, 예, 네. 더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함성을 질러도 크게 지를수록, 크게 지를수록 더 유전자가 받는 생기는 더 강해져요. 송영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제 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회복 얘기에 나올지도 몰라요. 이분은, 이분은 함성을 지르라 그랬더니, 이분이,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왔을 때는 함성을 안 질렸어.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강의 테이프를 사가지고 집에서 들으면서, 와, 내가 함성을 안 질렀구나.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왔어. 더 와서 이분이, 바로 요 자리야. 앉아가지고, 아주 함성을 제일 크게 지를 결심을 하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만 나오면 이 사람은 벌떡 일어서가지고, 와! 그래서 이분 때문에 유전자 켜진 사람이 많았어. 왜? 다른 사람이 함성 지르는 소리가 클수록 내 유전자도 켜져.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와! 웃으면 나는 안 웃습다가도 어떻게? 조금 무서워져. 그러니까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세포 한 개 한 개 안에 생기가 넘치도록 해야 돼. 생기가 넘치면 건강해요, 안 해? 해져요. 계속 병에 걸렸는데, 아이고, 기가 막혀 죽겠네. 억장이 무너지네. 이래서 하면 절대로 병 안 나와요. 생기가 들어와야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지. 그렇죠. 그래서, 생기. 그래서, 우리 장 선생도, 와! 해야 돼. 좋았어! 좋았어! 우리 장 선생님은 독일 뉴스타트, 독일에서 제가 뭐 독일 사람들, 그 원어민들이 초청해서도 독일 사람들은 뉴스타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 사는 그 많은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할 땐 꼭 이 우리 장 선생님이 초청하고 그 다 하고 아주 그러니까 독일 뉴스타트 대장이었어. 그래서 그런데 저다가 파킨슨 수탁에 지금 왔는데 그동안 뉴스타트를 오랫동안 못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뉴스타트 한다 그러면 막 신나거든. 사람들 모아야지, 신문에 광고해야지, 막, 그럼 이제 한 번씩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막, 궁작궁작하고, 막,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이제 이 생기가 나야 돼.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생기. 이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 하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물질도 물질이 생산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죠. 기쁜데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은 뭐요? 도파민, 그렇지. 그 이제 엔도르핀은 그냥 아 손자 손녀들이 노는 거 보면 하 이쁘고 그래서 우리가 잔잔하게 몰려오는 울려오는 기쁨 그게 엔도르핀이에요. 아, 참 이쁘다. 그런데 이제 도파민은 흥분적 기쁨이야.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절세 미인을 갑자기 보면 어떻게 돼요? 우와! 이게 도파민. 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월드컵 축구 경기. 박지성 선수 슛! 골인! 온 대한민국 국민이 뭐예요? 춤췄어요, 안 췄어요? 얼씨구. 그게 도파민. 이 도파민 아주 강력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잘 생산이 되면, 도파민 유전자가 잘 켜지면, 나중에는 너무 기쁘다가 뭐까지 나와? 춤이 나와. 얼씨구, 예! 대한민국 4강 진출! 우와! 이게 이제 도파민.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엄숙하게 삼아잖아. 도파민을 위해서도, 도파민을 위해서도 우리가 박수가 나오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운동 경기도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 팬이면 나는 토트넘 팬이다. 나는 뮌헨 팬이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보면 손흥민 골 넣었다 막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면 야 손흥민 골 넣는 거 봤어 이제 이런 흥분되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너무 생활이 단조롭고, 그래서 흥분되는 그런 거를 재미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 나이가 될수록 이런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일 흥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일 흥분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와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야 와 이제 알았다. 항상 그동안에 좀 알쏭달쏭했는데 이게 그 뜻이구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방을 몇 바퀴 돌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도파민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꾸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이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병이야. 도파민 유전자가 꺼졌어. 아시겠죠? 또는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뇌세포,
특수한 뇌세포가 있어요. 그 뇌세포를 우리의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T세포가, 그래서 그거를 공격해서 도파민을 생산한 뇌세포를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 그럼 도파민이 부족해져.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도파민이 잘 생산되는 사람이라야 웃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웃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라도 여기서부터 웃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도파민 생산이 더 잘 돼. 그래서 그저 웃어도 좀 어떻게 해. 우리 이경은님처럼 웃어야 돼. 웃는 소리가 상당히 커요. 식당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사람이야. 아시? 이렇게 기분 좋게 여러분이 웃는 연습을 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쓸데없이 안 웃는 여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안 풀려. 지금 여기서는 마음껏 웃으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별로 안 웃어도 어떻게 그 얘기한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주면 그게 그 상대방한테도 기분 좋게 하지만은 결국 누구 유전자도 켜준다고. 내 유전자도 켜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밝게. 그렇죠. 자, 그렇게 살아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들이 하는 뭐? 선택, choice. Choice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우리가 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이거지.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상구 박사가 지어낸 구라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일란성 쌍둥이 보여드렸죠. 그렇죠? 왜 한 애는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무슨 선택? 무슨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엄마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그렇게 고생해서 자기들을 열심히 돌봐주지 못한 거를 엄마는 자기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꾀병 부리고 있다. 이게 완전히 생각의 선택, 부정적인 선택을 계속하면 그렇게 돼요, 결국. 그래서 설령 엄마가 꾀병을 부리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 줘야 돼? 긍정적으로 엄마가 많이 피곤하지 뭐예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나는 선택했다. 보세요. 훨씬 생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여러분 훨씬 자 이제 막 100% 막 나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 스타트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태도를 그러니까 뉴 스타트의 삶의 태도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이상구의 자존심은 이건 대단했어요. 온 부산 시내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이랬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저는 희한한 자존심이 그렇게 셌어. 그 당시에는
이 고등학교, 요즘은 고등학교 야구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천고등학교, 뭐, 부산의 경남고등학교, 뭐, 이래가지고 야구. 그러면 그 야구 대회가 대단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야구 시합하면, 전교생이 뭐요? 응원 가야 돼. 전교. 그래서, 응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이미 뭐 연습을 하고 가? 응원 연습을 한다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웃겼죠. 저는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 학교가 경남 고등학교였는데, 내가 응원, 안 가면 우리 학교는 진다. 내가 가야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그 정도로 자존심 있어. 그러고 나는 쓸데없이 안 웃는다. 이상구의 박수를 받으려면 그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야. 나는 박수 칠만 해야,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내가 박수 칠만, 내 박수를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얘기를 해야 나는 박수 칠 거야. 근데 제가 뉴스타트를 깨닫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제가 결심을 했어. 아무리 노래 못해도 뭐예요? 박수. 그래가지고, 전 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저는 결심해서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야. 뉴 스타트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한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전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래, 박수를 치면서 살자. 이 박수 안 친다는 자존심은 뭐예요? 버리자. 내가 변해야 돼. 그걸 선택을 했어.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뭐, 노래를 시켰는데 아무리 못해도 나는 그 노래 못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박수를 치되 시시하게 치지 말고 세게 치자. 그 결심을 하고 살았어, 저는. 그래가지고 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박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기기를 위해서. 어떤 결심을 했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음악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수미가 예술의 전당에 왔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조수미가 이제 시간이 딱 돼서, 탁! 무대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딱 나오잖아? 그러면 딱 박수 소리 제일 먼저 딱 하는 박수 소리는 이상구 거라 해야 돼. 그 다음에 조수미 노래 끝나고 이제 사라지잖아? 그런데 제일 마지막 박수도 이상구 거야. 그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착실히 실천해 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았어. 내 뉴 스타트를 하고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 왜냐면, 조수미가 나타나기만 나타나라. 내가 제일 먼저 칠 테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조수미가 착, 딱 치면은, 그 다음에 그 수천 명의 박수 소리는 전부 내 박수를 따라 치는 거야. 그 기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요, 그 생기를 위해서라면 그런 내가 특별한 결심을 하고 특별한 행동도 마다하고 뭐예요?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제 웃는 것도 크게 웃자. 이왕 웃을 바에는. 그래서 와! 제 이게 제가 뉴 스타트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요.
제가 여러분 제가 KBS 방송 나올 때 그때가 1988년이에요. 그때가 그 올림픽 88 올림픽 그때 이제 방송에 KBS 방송 맨 처음 나올 때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TV에 나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예, 바짝 말랐어요. 다 말랐어. 갈비씨야.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나 잘 해봐. 그래서 저는, 오케이. 내가 이 뉴 스타트를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건강 상태는 뭐예요? 회복된다. 는 믿음을 탁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결심하고, 식생활도 변화시키고, 꾸준히 운동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80이 넘었는데, 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요즘은 덩치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 그 몸이 다, 요즘은 뭐 몸짱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당시에는 덩치, 야, 덩치 좋다. 그래서 저는 덩치란 게 없는 사람이었어. 그저 갈비씨야.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 덩치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마음속에서. 난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저 덩치들. 근데 이제는, 지난번에 동창생들이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제일 싱싱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죠?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생기를, 뭐예요? 생기가 제일 중요하다면, 내가 생기를 받아야지. 어떻게 받아야 돼? 착실하게, 열심히 받아야지. 그러면요, 내 성격 자체도 아주 행복하게 변해. 그래서, 모든 일에, 그래서 웃는 것도 내 웃음소리가 제일 큰 웃음소리가 될 거야. 그래서 그거 연습했어. 웃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생기를 어떻게 해요? 팍팍 받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그게 본래는 같은 돼지였게 아니면 본래부터 다른 돼지였게 본래는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돼지는 산돼지가 가축화된 거예요. 가축. 그러니까 집돼지, 산돼지가 사는 뭐가 달라져 버렸어?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 네. 환경이 달라지면 유전자가 달라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산돼지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 예, 이게 송곳니. 송곳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산돼지들은 송곳니가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땅 파는 거예요. 흙,
막 그래서 뿌리도 캐먹고 그 땅 속에 있는 뭐 지렁이 같은 것도 잡아먹고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집돼지들은 이거 없어. 왜 그럴까? 본래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사는 놈을 집으로 잡아와서 계속 키우면 이게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예. 네. 이 송곳니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야 돼. 없어져. 그러면 없어져 버려. 예.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니까. 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도파민 유전자도 자꾸 내가 뭐 해야 돼? 사용을 해야 돼. 사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가지고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같은 거라는 게 확실히 증명되는 방법은 뭐예요?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요. 산으로 보내면 여러분 돼지들이 약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아. 그래서 이제 이 집돼지가 산으로 가서 처음으로 3개월 후에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송곳니가 조금 생겨. 그러면 그 2세대, 이민 2세대가 또 그다음 3개월 후에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조금 더 나. 그래 가지고 약 1년 2개월 정도 되면 그 후부터는 산돼지와 똑같아져요. 그게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건 이제 돼지 얘기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코끼리들이 뭐가 없어진다? 예, 코끼리들의 코끼리들의 상아가 자꾸 없었죠. 상아가. 코끼리들의 종류가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인도 코끼리가 있어요.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안 없었죠. 근데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에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상아는 자꾸 없었죠. 그래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새끼들이 많아요. 자, 그 왜 그럴까?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이유. 인도 코끼리는 다 정상이야. 뭐가 변해서 그럴까? 예. 네. 유전자가 변했어. 그럼 유전자가 왜 변했을까? 그게 이제 환경과 그다음에 코끼리들의 뭐예요? 생각, 선택. 자, 보세요. 코끼리들에게 상아가 없는 이유는 자,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이죠. 그래서 이 상아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렇죠? 상아 없이 태어난 코끼리요. 상아 없이 태어난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과학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상아를 생성시키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 상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왜 꺼졌어? 생기를 안 받았던 거예요. 응? 그 왜 그렇게 될까? 상아 만드는 이 상아를 만드는 이 유전자 군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자, 그래서 1980년도에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40만 마리도 안 남았어, 이제는.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아프리카는 다 나라들이 많아요. 그 큰 대륙에. 나라들이 많으면서 그 나라들의 그 정세가 다 혼란스러워. 그래서 온 나라들이 다 뭐 하고 있어? 전쟁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나라 안에서 내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전 온 대륙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해. 무기를 사려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뭐 돈이 있냐? 그러니까 돈 되는 게 뭐예요? 코끼리 상아야.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뭐, 상아, 비싼 값에. 네. 그래서 상아를 이렇게 밀렵이 자행돼요.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안 죽어. 사냥꾼들이 총을 쏘는데, 뭐를 보고 쏘는 거예요? 상아 있는 코끼리만 겨냥해서 죽여.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어떻게 눈치를 챈 거야. 와, 상아 있으면 죽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코끼리가 죽은 남편 코끼리는 상아가 그 상아 잘려버렸어. 그걸로 피 흘리고 쓰러져 죽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무슨 생각일까? 내 새끼는 뭐예요? 상아 없이 태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임신 중에는 특히 좋은 생각만 해야 돼. 진짜 뉴 스타트 잘해야 돼. 우리 이 아가씨는 지금 임신 준비하고 있어, 지금. 지금 아마 자기보다 더 이쁜 딸을 지금 낳고 싶은지, 지금 열심히 온몸을 최고의 건강 상태에 두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 웃는 것이 유전자에 좋다는 걸다 알았어, 옛날부터.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뭐요? 젊어진다. 그 다음에 또, 그 반대는 뭐요? 일로, 한번 화내면, 한번 눕는다.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다 그걸 알아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 다음에 뭐를 알았어요? 태교. 임신 중에는 뭐요? 임신 중에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우리들의 선택이야다. 그 선택이 내가 임신하고 있는 내 뱃속에 아기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체인지, 변화시킵니다. 그래 놓고 딱 뭐라 그래요? 그리고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선택이 또 그리고 당신의 뭐예요? 아이들, 당신의 자녀들의 유전자도 변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밝혀졌어. 그래서 여러분 임신해 가지고 부부 싸움 하면 안 돼. 그러면 애 유전자 다 꺼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제 코끼리들은 아주 이 감성이 풍부해요. 그리고 새끼가 죽으면 뭐요? 눈물 흘리고 죽은 새끼들 몸을 어떻게 코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울고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 식구들이 다 가서 보니까 어떤 아빠 코끼리가 죽었고, 그런데 엄마 코끼리는 지금 임신 중이야. 그러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된다고. 선택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유전자도 당신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이 뉴스타트 교육은 사실 누구나 다 받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받으면 이 사회가 상당히 어떻게 정화될 것 같아. 행복한 사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인도 코끼리는 상아 없어진 코끼리, 없는 코끼리가 없어. 왜 그렇게? 인도에서는 코끼리 밀지, 안 죽여. 상아 안 잘라. 그만큼 우리들의 그 환경의 선택. 즉, 산돼지, 집돼지처럼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면적 환경이 영향을 줍니다. 내면적 환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느낌. 네. 이런 것이 유전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러니 얼마나 우리 의학계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거예요. 몰라도 돼. 다 알아야 돼, 이거.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알아야 돼.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되면 애들이 싸우다가도 뭐예요? 화가 나서 싸우고 막 욕하다가도, 내 유전자 꺼질라. 그 주고받는 사랑 그 자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치유력이다, 이 말이야. 박수! 와! 이게 우리의 건강,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기다. 치유력이다. 그렇죠.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래, 앞으로 내가 생기를 받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가 잘 지낼 때는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기분 나쁜 말을 탁 들었다 하면,
남자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남자가 기분 딱 나쁘면 딱 잡치면 그거를 뭐 어떻게 됐다 그래. 삐졌다 그러지. 저도 잘 삐져. 그래서 근데 삐졌을 때 뉴스타트를 해야 돼. 딱 삐지는 순간은 유전자 팍 꺼져버리는 순간이야.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삐져 있는 시간을 끌지 말고. 네, 아이고 오늘 가셨네. 아니 지금 예 지금 마누라 뉴스타트 보내놓고 완전히 젊어진 거다 그렇죠? 난 완전 낯선 젊은 청년이 여기 앉아 있나 그랬대딱 삐졌을 때 여러분. 그렇죠. 병 제일 잘 걸리는 사람, 남자, 여자는 어떤 타입이냐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어떻게? 말 안 하는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많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저는 여러 사람하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어떤 여자는 이런 여자도 있더라고. 부부싸움 살짝 했다고, 자기는 부부싸움 딱 하면, 한 달은 딱 말 안 한대요. 우와. 그럼 한 달 내내 유전자 꺼지는 것을 각오하고, 우와, 여러분. 그 남자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이 말 안 하는 거를 안 해. 아무리 격렬하게 말다툼을 했더라도, 어떻게, 바로 부부싸움 말다툼 끝나고, 지 하고 싶은 말 또 다 해. 이제 그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싸웠다고 나는 이제 말 안 해. 앞으로 3일간은 말 안 해. 그러면 그 3일은 지옥 같은 날들이야. 예. 네. 그런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런 면은 제가 더 많아. 제가 더 이제 한번 삐졌다 그러면, 진절머리 나. 뭐 이래가지고 말이 하기 싫은 것은, 저 성격이 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뉴 스타트를 배우고 난 뒤부터는, 이거를 빨리, 내 삐진 것을 빨리 뭐요? 빨리 극복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이 마누라를 빨리 웃기자. 근데 빨리, 그런데 삐졌을 때는요, 아무리 이뻐도 뽀뽀가 하기 싫어. 아시겠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뽀뽀야. 근데 내가 삐져가지고 지금 뽀뽀를 절대로 하기 싫어. 이거를 극복하자. 그래서 제가 삐졌다가, 나도 삐져 있는 기간이 행복 안 해. 안 행복해. 그럼 빨리 이 불행을 어떻게 해? 불행한 시간이, 이게 시간 낭비야, 이거. 유전자 꺼져가지고 지금 내가 노화가 촉진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눈 딱 감고 이를 악물고 뽀뽀를 해줘.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뽀뽀를 눈 딱 감고 이를 악물고 딱 하고 나면 내 삐진 기분 싹 불려버려. 박수! 그래서 이런 거를 지혜라고 그래. 삶의 지혜. 이거를,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싱거운 소리를 많이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야,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왜 하냐. 내가 마음이 진짜 동해야 말을 하는, 야, 그것이 진실이지.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마누라한테 하면 그거는 알랑방구고, 그거는 진심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거짓말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삐지고 나면 제가 이 삐짐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도 크게 효과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거짓말을 했냐. 여보, 나는 요즘 말이야. 눈을 깜빡깜빡 하는 시간도 아까워. 그 왜? 눈을 깜빡하는 동안에 당신의 그 이쁜 얼굴을 못 보잖아.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야. 그건 내가 만들어냈다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기회만 있으면, 우리 박사님이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자랑하면서 유전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한 정책은 다시 뭐요? 제거할 필요가 있구나.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내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생기를 주는 말이라면 내 마음에 실제로 없는 말이라도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은 자 그런 남자들 많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왜 해?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 자존심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존심을 자꾸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뭐예요? 상대방 유전자가 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이 그것이 사랑이요. 그게 진실이야. 그게 그런 거는 거짓말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면 그거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 돼야 돼? 상대방 중심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얘기들은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엔도르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이래야 건강하고. 그래서 왜 우리 집사람 몸 안에서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건 내가 잘 아는 바야. 내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가능하면 그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내가 한마디 말로도 그 암세포들을 죽여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느낀 거는, 내가 우리 집 사람 암세포도 죽여주는 것과 동시에, 알고 보니 내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내 암세포도 죽고 있더라고! 이래서 제가 이번 기회는 생기에 대해서 아주 작정을 했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기란 것이 이게 하나의 뭐 코미디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로 진실이구나. 이것이 생기구나.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선택, 외부적 환경도 내가 아름다운 환경을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더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환경은 뭐예요? 내면적 환경이야. 내 생각의 환경.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전쟁을 안 치니까 코끼리가 안 죽어.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가 이 기후 변화나 지금 세계 정세냐, 지금 과연 중동 전쟁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뭐 이런, 그게 지금 참 평화가 없어. 그렇죠? 아슬아슬한 사르름 판을 걷는 그런 지금 이 시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생기를 어떻게 더 받으면서, 더 생기를 주면서 사는 그 뉴 스타트의 삶이, 그렇죠? 이것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런 불안한 시대에서도 더 내 마음의 안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질병이 치유가 되는 이 뉴 스타트의, 이 뉴 스타트를 여러분이 하신 그 선택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